안녕하세요. 자, 오늘은 물풀을 이용해서 퍼트 만들기를 할 건데요. 물풀뿐만이 아니고 이렇게 액기를 만들 수 있는 재료 있죠. 뭐 물풀, 링유, 소다 이렇게 있잖아요. 동사를 제외한 액티베이터와 물풀을 활용해서 퍼티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퍼티가 슬라임보다 비싸고 들어있는 양이 적기 때문에 직접 만들어서 사용하도록 할게요. 물풀을 다 부어줬으면 여기에 수분을 좀 증발시켜야 돼요. 물풀 안에 들어있는 pH인가 뭐더라? 아무튼 그거를 진하게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수분을 좀 증발시키도록 하겠습니다. 전자레인지에서 1분 30초 간격으로 수분을 증발시키면서 빠르게 막 저어줘야 합니다. 오늘은 팔에 힘이 많이 필요한 퍼티 만들기입니다. 자, 렌즈가 돌아가는 동안에 이 스프레이에다가 액티베이터를 만들어줄 건데요. 저는 동사의 위험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링유랑 소다를 섞어서 만들어주도록 할게요. 링유를 부어줍니다. 자, 이렇게 밑에는 잠길만큼만 링유를 부어주고요. 여기에 소다 한 3커집 정도 넣어주도록 할게요. 두꼬집 흘리는게 반이지만 당황하지 않고 3커집. 너무 많이 흘려서 3커집만 더 넣어주겠습니다. 녹여주도록 합니다. 자, 렌즈를 돌렸던 물풀에 섞어주는데요. 방금 만들었던 액티베이터 소다와 동사를 놓은 액티베이터를 뿌려주도록 합니다. 왜 안 나오지? 왜 안 나와? 나오라! 나오라! 근데 나와야 돼. 나오라고! 이상하다. 아, 뿌리는 건 포기하고 이렇게 톡톡톡톡 떨어뜨려주는 걸로 할게요. 액티베이터가 너무 한꺼번에 많이 들어가면 띵띵물처럼 뭉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한꺼번에 많이 들어가지 않도록 적당히 넣어주니 섞어줍니다. 왜 우리 생크림 같은 거 만들 때 흰자로 머랭치기 하잖아요? 그런 것처럼 계속 빠르게 저어줍니다. 따뜻한 열기가 없을 때까지 저어주세요. 어깨가 탈모될 것 같지만 퍼티를 위해서라면 어깨춤이야. 이게 흰색 거미줄 느낌이 날 때까지 마구 저어줍니다. 여러분, 제가 동생 찬스를 써서 이만큼이나 발전시켜서 왔습니다, 여러분. 자, 사이펜을 이용해서 색깔을 넣어주겠습니다. 일반 색소가 아니고 사이펜이기 때문에 좀 많이 해주세요. 나지 않습니까? 조금 색상을 더해주기 위해서 좀 더 찍어주겠습니다. 오, 이 반짝이는 느낌 보이시나요, 여러분? 천천히 눌러주면 짠, 광택 느낌 한번 보시고요.